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엠블랙의 지호입니다. This is how we do. 엠블랙, let's go. It's new brand. Yeah, you know the name is. It's Mblack. 우선 익숙한 이름은 뭐니 뭐니 해도 제 이름인 병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데뷔를 했고 가명에선 정말 지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저를 마음에 들거든요. 우선 비선배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지호라는 것은 그냥 알파벳 그대로 읽은 건데요. 단어로 하면 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에서 비선배님께서 지어주신 가명입니다. 이상하게 예능 프로에 나가면 아직까지는 제가 또 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랬고요. 이제 계속해서 적응을 하고 긴장이 이제 덜 된다면 아마 저의 말장난이나 또 저의 어느 정도의 이중성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타고난 건 거의 없고요. 처음에 굉장히 노래를 못했어요. 근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상하게 녹음이라는 걸 먼저 해봤어요. 저는 노래를 접하게 되면서 사실은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뒤에 녹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연습할 때 거의 초기 때 녹음이라는 걸 해봐서 그때 제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실망이 컸거든요. 아, 이런 목소리가 다 있나. 그럼 가수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길래 저렇게 깔끔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목소리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타고난 건 거의 없고요. 오로지 여러 가수분들, 선배님들의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에릭 베넷 노래의 The Last Time이라는 곡인데요.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first time I fell in love was long ago. I didn't know how to give my love at all. 네,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Yeah, it's time to go to stage. The end black. I wanna know.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엠블랙의 지호였고요.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지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